그 합의위원회에서 소송으로 온 건 있잖아요. 그 여자 오래전부터 애인 집에 드나들었더라고요. 위장까지 하고. 아파트 CCTV 돌려봤더니 배달 조끼에 헬멧 쓰고 들어가서 아침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. 뭔 연예인들 연애한 듯이? 제 여가 시간에까지 난잡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내일 하시죠. 네? 아까 이슈 생기면 바로 보고하러 가셔서. 아, 저기 판사님,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신지. 요새 예민하시다고 김조사관도 걱정 많던데. 평소와 같습니다. 어쨌든 보고는 업무 시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끊겠습니다. 뭐가 예민하다는 거야? 아무 일 없는데. 그냥 그분이 지호 씨한테는 특별한 걸 수도 있잖아요. 저것도 그럼 같이 해요. 예. 제게 꿈이 하나 있어요.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건데요.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. 지호 씨는 제 최고의 남편, 아니, 고객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. 월, 수, 금, 요일 저녁엔 제가 최고의 아내였다.